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큘레이터를 발표하게 된 아, 이제 나온다고 이제 전종호라고 목소리. 합니다. 이것도 좀 급하게 급조하다 보니 또 예기치 않게 어큘레이터 선부작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좀 더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논문을 좀 상당히 많이 읽어야 되고 그 어큐뮬레이터 중에 이제 머클트리에 기반한 어큐뮬레이터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도 그런 막 어큐뮬레이터들도 있거든요. 그런 쪽까지 가야 될것 같아서 이거를 계속하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다음 주 주제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걸 리캡을 잠깐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어큐뮬레이터라는 거는 뭐 원래는 그런 어떤 리커시브한 자료 구조, 그러니까 뭐 리스트나 트리를 어느 하나의 값으로 뭉치는 거를 말하는데요. 그 크립토그래피, 그러니까 암호학 쪽에서 어큐뮬레이터는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1A 멤버십 펑션이라고 해서 어떤 셋에 있는 그런 엘리먼트들을 공개하지 않고 해당 엘리먼트가 그 집합에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함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거 머클트리 같은 게 대표적인 어큐뮬레이터의 애고요. 어떤 식이냐면은 제일 밑에 있는 이런 네 개 엘리먼트, 그러니까 네 개 항목이 있으면은 그걸 두 개씩 짝지어서 컨캐트레이션 해서 해시를 하고 또 그 결과를 다시 또 합쳐가지고 최종의 하나의 값을 어큐뮬레이터 밸류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어큐뮬레이터의 결과가 이제 어큐뮬레이터 밸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어큐뮬레이터 밸류를 가지고 어떤 X라는 엘리먼트가 이 집합에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위트니스라는 증거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위트니스는 그 트리에서 그 반대쪽에 해당하는 그 해시 값들을 이제 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그런 해시가 있으면은 그거를 왼쪽 오른쪽 주위를 기울여서 해싱을 하게 되면은 다시 어큐뮬레이터 값을 얻게 되면은 이제 그게 그 X라는 엘리먼트가 집합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게 싱크로너스하다는 거죠. 값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어큐뮬레이터 값도 바뀌고 위트니스 값도 바뀝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위트니스 값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을 했는데 사실 그거 틀린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위트니스 값도 항상 바뀌고 어큐뮬레이터 값도 항상 바뀌게 됩니다. X가 추가되게 되면요. 물론 이제 그 X가 추가됐을 때 뭐 사실 여긴 짝수인 경우 엘리먼트가 짝수인 경우인데 사실 홀수인 경우에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 홀수인 걸 그러니까 동일한 걸 XX를 이제 같이 컨큐트레이션에서 캐시라는 식으로 홀수인 경우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위트니스가 바뀌어요? 하나만 바뀌면? 네네. 그러니까 추가될 때마다 뭐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추가될 때마다 위트니스는 항상 바뀔 수밖에 없어요. 뭐 머클트리에서는 바뀌는 거고 네. 머클트리에서는 뭐 경우에 따라서 안 바뀔 수도 있겠지. 아마도 그 패스가 이렇게 포인팅하고 있을 테니까 안 바뀔 수도 있지 않아요? 다 바뀔 것 같아요. 네. 새로운 게 추가되면. 네. 그러니까 여기 있을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었다고 가정하면은 여기 추가되면 이 친구가 바뀌게 되겠죠. 네. 근데 왼쪽에 있을 경우에는 이 시블링이 이쪽 시블링으로 가기 때문에 이 시블링, 그러니까 이 위트니스까지 바뀔 거예요. 뒤에 추가되게 되면. 네. 특정 하이트 아래는 안 바뀌지 않아요? 이게 추가되는 새로운 노드가 딱 추가됐을 때 이 노드의 그 그래프가 딱 붙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아래쪽으로는 안 바뀌잖아요.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생각하지 못한 패스가 있으세요. 네. 일단 좀 지난주에 말을 잘못한 것 같아서 일단 그걸 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 업데이트 프리퀀시 어큘메이터라는 걸 간단히 소개했죠. 여러 가지 이름을 불리는데 어시클러스 어큘메이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머클 마운틴 레인지라고 MMR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딜레이드 UTXO, TXO 커미먼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쪽에서는 MMR이라는 용어를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MMR을 사용한 케이스가 이제 카이버에서 내놓은 샤링 솔루션 같은 경우에서도 MMR을 사용한다고 주장을 밝히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그러니까 머클트리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어싱크로너스 어큐메이터라는 게 뭐냐면은 업데이트 할 때마다 사실은 어큐메이터 값도 바뀌고 위트니스도 바뀌기 때문에 항상 그걸 업데이트를 그러니까 값이 추가될 때마다 그걸 두 가지 값을 계속 업데이트한 상태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약간 이 업데이트하는 것 자체가 바틀넥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만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위트니스는 최신 위트니스를 가지고 있지만
최신 ATS를 가지고 예전의 어큐뮬레이터 밸류를 밸류에 대해서 그 멤버를 증명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어큐뮬레이터 밸류는 최신으로 업데이트된 업데이트 밸류를 가지고 있고 위트니스는 좀 예전 거 갱신되기 전 거를 가지고도 이게 멤버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그런 자료 구조들이 여러 다른 이름으로 제한되어 있고요. 네, 그거 네, 그거를 이제 저희가 로 업데이트 프리퀀시 어큐뮬레이터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전 시간에서는 스테이트리스 클라이언트에서 이거를 히스토리 그러니까 어펜드 온리한 로그성 정보를 로그나 레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이걸 제안을 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원래 기본적인 머클 트리에서는 n번 업데이트를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발생하면 거기에 동가 그러니까 비례해서 업데이트가 발생해야 되고 그 대신에 스페이스는 컨텐트죠. 그러니까 해시값 하나만 저장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MML 같은 경우에서는 업데이트가 발생했을 때 로그 n번만 업데이트를 하면 되고요. 그 대신에 이제 스페이스가 늘어나게 됩니다. 스페이스가 로그 n개만큼 해시값을 많이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런 트레이드 오프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은 지금 현재 MMR이 이런 식으로 두 개 있을 때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 그러니까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마운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시값을 저장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값이 하나 추가되게 되면 C가 추가되게 되고 얘도 마운틴 정상이죠. 그래서 이 왼쪽에 붉은색과 오른쪽에 붉은색 두 개를 해시값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이게 로그 2라는 얘기. 그러니까 로그 n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서 값이 하나 더 추가되면은 그러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아래 그 바텀은 그 2n승계만큼 들어가니까 그래서 D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이게 마치 뭐 캐리 더 세게 할 때 캐리 하듯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밑에는 비어 있게 됩니다. 여기서 값이 하나 더 추가되게 되면 마지막에 값이 채워지게 되고요. 여기서 붉은색 두 개가 이제 머클 그 MMR의 마운틴으로 저장하게 되는 어큐뮬레이터 밸류입니다. 여기서 값이 하나 더 추가되게 되면은 이제 이게 캐리가 돼서 올라가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 붉은색 두 개를 마운틴으로 저장하게 그러니까 MMR의 어큐뮬레이터 밸류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제안이 더 뒤에 됩니다. 이제 그 기본적으로 MMR이 제안이 되고 나서 MMR을 좀 더 조금만 뜯어 고치면은 좀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두 가지 제안이 되는데요. 이건 첫 번째 제안입니다. 배칭하고 사이클릭 파티셔닝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를 보통 이제 멀티 MMR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MMR 그래서 줄여서 M이 세 개니까 3MR이라고 부르는데요. MMR이 뭐였죠 처음에? MMR이 머클 마운틴 레인지. 머클 마운틴 레인지. 네. 그러니까 이게 상승성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했고요. 저도 이렇게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직접 그리신 거예요, 저거? 네네. 저도 그 레이텍스 스타일로. 네네, 그걸로.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크기 줄여가지고 폼은 돌려서 이렇게 네. 찍고. 네. 정원 씨 되게 정말 컴퓨터 사이언스. 개발자다. 아니 그냥 내용을 못 채우니까 이런 거라도. 네. 잠깐만. 네. 아니 뭐 멋지진 않은데요 지금. 네, 레이아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어떤 거 한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MMR을 여러 개 썼다는 얘기거든요. MMR도 되게 황당한데 머클트리를 막 여러 개 붙인 거잖아요. 근데 그 머클트리를 여러 개 붙인 거를 또 여러 개 붙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사실 머클트리에 여러 개 붙어 있는 건데 이걸 이제 여러 개 정확히 말하면 2의 n승계만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여기가 로그 배치 루트라고요. 이거 자체가 머클트리입니다. 제일 밑에 거야. 네네. 이게 세모로 된 게 머클트리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I 번째, 그러니까 콜레이션의, 그러니까 샤딩의 블록이 콜레이션이잖아요. 그걸 I 번째 하이트에 있는 노그를 다 모아서 머클루트를 만든 겁니다. 그거를 어디다 넣냐면은 MMR에다가 어펜드를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인데 MMR도 여러 개 있잖아요. 지금 어디다 어펜드를 할 것이냐는 모드를 가지고 계산하네요. I 번째 하이트가 있다고 하면은 이 여기서는 지금 네 개잖아요. 2의 2승이니까. 그러니까 0123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여기다가 어펜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은 공간을 좀 더 쓰고 대신에 네,
그렇죠.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 쓸 때보다 훨씬 더 공간이 적게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게 중첩시킨 거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배칭형이라고 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한 번에 블럭 하나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밑단이죠. 블럭 하나에 들어가는 모든 노그를 한 번에 묶어서 머클 트리를 만든다는 걸 배칭이라고 여기서 부르고 있고요. 사이클릭 파티셔닝이라는 거는 이제 위에 부분. 그러니까 사이클 돌면서 파티셔닝을 한다. 어떻게 보면 샤드처럼 볼 수 있는 거죠. 네 가지 분류. 하나만 있을 때보다는 네 개로 되니까 업데이트가 4분의 1로 떨어질 테고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좀 노려보려고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저게 샤딩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메인체인은 상관없지만 그렇죠. 아 콜레이션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는 걸 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샤드 체인에서는 그 각각의 자기 스테이트는 다 샤드 체인만 따로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거는 말 아 이게 샤드 하나에 아 샤드 하나 안에서 네. 하이트에 대해서 이게 모든 샤드를 다 묶는 얘는 아니고요. 하이트 그 각각의 하이트에 네. 대해서 네. 한 샤드 내에서 네임스페이스가 한 샤드 안에 묶여 있는 그러니까 샤드 스테이트가 다 3MR에 저장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각각의 저 3MR의 노드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특정 콜레이션의 요약값인 그렇죠. 그러니까 accumulator value 값인 그렇죠. 사실 아카이브 하는 애는 따로 있을 거예요. 아카이브 하는 노드는 따로 있을 테고 나머지 애들은 여기에 마운틴들의 그러니까 그렇죠. 이 N승계 마운틴의 여기 로그. 정상값들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루트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위트니스가 포함된 트리거샷을 받았을 때 검증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저렇게 한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MMR에서 한 번 더 멀티를 한 이유. 그러니까 나도 그게 좀 그러니까 뭐 한 번 사실 이거는 이것 때문에 자료가 적게 저장되고 그건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어차피 저장할 값들 그대로 저장하게 되는 거고요. 왜 저렇게 하지? 어차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마운틴에 그 위에 정상값들만 갖고 있어도 그렇죠. 근데 네. 각각 MMR의 업데이트를 최대한 또 줄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각각의 MMR에 대해서 이게 또 좀 말이 이상한데 네. 사실 MMR이 어싱크로너스 어큐뮬레이터라고 불러지긴 하지만 이게 너무 격차가 나면은 어큐뮬레이터 밸류하고 위트니스 사이에 갱신이 너무 많이 벌어나게 되면은 사실 검증을 못 하거든요. 어느 정도 그 거기서는 2의 n승 그러니까 2분의 n의 스텝 그 안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싱크로너스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멀리 떨어지게 되면 검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넣은 게 아닐까 저는 나름 너무 멀리 떨어졌다는 게 어떤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안녕하세요. 아유 너무 음료를 많이 타는 참석자에 비해 네. 어큐뮬레이터라고 네,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맞습니다. 너 먹을 거야? 아, 네네. 저희 커피 드릴까요? 아, 주스 한 번. 저. 나중에 어큐뮬레이터 하는 용이가 사람들이 잘 안 볼 거야. 어큐뮬레이터 지금 두 번째잖아. 세 번째까지 했는데 누가 이렇게 야. 중간에 이거 보면 촬영하는 거구나. 그런 용, 그러니까 너무 많이 벌어진다는 게 사실은 같이 그러니까 어큐뮬레이터 밸류 값이 추가될 때마다 사실은 리니어하게 어큐뮬레이터 밸류하고 위트니스 같이 갱신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싱크로너스 어큐뮬레이터라는 게 서브리니어 그러니까 업데이트 횟수만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업데이트 횟수보다 더 적은 횟수만큼만 업데이트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이걸 너무 딜레이를 시켜버리면은 사실은 그 어느 정도 한도 벗어나면은 사실 검증을 못 하거든요. 어싱크로너스 그 싱크로너스 아니 어큐뮬레이터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아마 그런 횟수를 줄이려고 만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N이 여기서는 좀 2밖에 안 되지만 사실 굉장히 큰 값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 값이요? N에 대한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트레이드 오프죠. 사실 이 값을 늘려버리면은 사실은 막 MMR 하나 썼을 때보다는 지금 훨씬 더 많은 해시를 저장하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해시를 몇 개 저장하게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밑에 있는 거 곱하기 그러니까 아니 이 개수 곱하기 로그 n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기서 맥시멈
하이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4 곱하기 로그인 만큼 맞아요. 네. 그쵸, 지금. 그래서 사실 스펫을 더 쓰면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용하는 게 약간 MMR 자체가 그냥 엄청 업데이트 주기를 낮추려고 하는 건데 그거보다 더 낮추려고 하는 거지. 더 낮추려는 거야? 업데이트 주기를? 아 사실 그게 빠지긴 했네. MMR 가지고 왜 검증이 되는지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그건데 근데 그거는 다들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본인만 이해하는 것 같아요. 아 저거 보면 안 된단 말이야 이러고 아,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뒤에 게 계속 업데이트 돼갖고 캐리 되지 않을 때까지는 저 앞에 있는 걸 재활용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기본적으로. 캐리가 계속 돼도 계속 저거 재활용. 왜냐면 이 값이 결국 여기로 가. 그러니까 옆으로 계속 쌓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여기 썼던 값이 그대로 여기로 왔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게 검증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인덱스만 같이 주어지면 상관이 없는 거죠. 저 아이들 왜 처음에 생각 못했지? 처음에 어려워가? 근데 이게 정말 제품 개발할 때 항상 일단 패스트 출시, 빠른 출시가 목적인 게 생각보다 되게 많잖아. 이게 2013년 빠르면은 정말 비트코인 토크 OIG에서 그 시절부터 계속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아 이거야 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비트코인의 UTXO 셋을 적게 저장하려는 컨셉에서 사실 시작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에서도 이더리움에서는 레스테이스 미니마이즈드 익스큐션이나 이런 쪽에서 도입을 하려고 했고 근데 사실은 그 비트코인은 더 그 전부터 논의가 됐던 피터 토드가 있죠. 네, 피터 토드. 근데 나 비트코인 보고 있었는데 재미있는 게 진짜 많더라고요. 피터 토드가 옛날 비트코인 아이디어 중에서 그렇지. 이더리움 막 4년 뒤에 뛰는 것도 많고. 아 진짜? 지금도 재밌는 블록스트림이나 이런 데서 제안하는 것들 보면 재밌는 것들. 네, 블록스트림. 아담백이 약간 VDF 비슷한 것들. 4년 전에 얘기했더라고. 디스코드 올렸던 그런가? 그 피터 토드가 그 있잖아요. 연초에 하는 그 스탠포드에서 하는 컨퍼런스 이번에 이름 바뀐 거. 아, 네. BPS. 원래 블록체인 프로토콜 어널리시스 앤 뭐 시크리티 뭐 그 컨퍼런스 거기 계속 커뮤니티 멤버거든요. 그분도. D에 좀 나오긴 할 텐데.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서 이런 식의 먼저 이런 게 제안됐고요. 누가 제안했어요 이거? 이거는 이 글을 대부분 그거 저스틴 드레이크일 것 같아요. 이쪽 글들은 거의 화두만 그러니까 스테이트리스 클라이언트 화두만 비탈릭이 맞아요. 꺼내고 저스틴 드레이크가 계속 맞아요. 말 적으면은 비탈릭이 첫 번째 답글을잖아요. 뭐 좋은 아이디어 같다. 그런 식으로 논의가 계속 진행돼. 비탈릭이 다시 정리해서 올리기도 하고 스페셜 땡스 투 저스틴 드레이크 이래가지고 뭐 하면은 내가 전에 봤던 논문 이거하고 비슷한 것 같다 그 아이디어 이런 식으로 항상 댓글 그렇게 달아요. 비탈릭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빨리 배우는 것 같아. 맞아. 두 번째 제안된 게 지금 이 경우 자체가 이제 저스틴 드레이크가 가장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더블 배치들 그러니까 배치를 두 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 똑같아요. 앞에 거 그림하고 그러니까 i 번째 하이트에 있는 콜레이션에 네. 있는 모든 노그를 머클 트리로 만들어서 네. 한 거죠. 그럼 여기에 루트 하나 남잖아요. 그 루트를 네 루트를 여기다가 하나씩 채워요. 그 하이트별로. 네. 네. 아 하이트별 그렇죠. 하이트별로. 1번 블럭의 요약값 2번 블럭 네. 3번 블럭 네. 그리고 근데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이게 밑이 엘리먼트가 2에 n승계거든요. 네. 다 차게 되면은 머클 트리를 하나 만들어서 위에다 값을 하나 딱 써요. 아 또? 네. 근데 이거는 정확히 언급은 없는데 그냥 리니어한 구조인 것 같아요. 리스트가 약간 어레이같이 어레이나 리스트 같은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 특정 사이즈 리밋을 정해놓고 이렇게 쌓이면은 다음 엘리먼트 다음 네. 그 머클 루트를 계속 받고 있는 거네요. 정작 쌓이기 전까지는 쌓이기 전까지는 그냥 놔뒀다가 다 차게 되면은 그때 머클 트리를 만들어 쌓이기 전까지 중간 값을 저장을 안 하면 중간에 블록체인 블록 생성 과정에서 그거에 커밋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사실은 커밋한 전문분은 아니죠. 다른 건가? 네네. 위트니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기 위해서 요약값만 가질 클라이언트들이 그러니까 계산해서 가지고 있는 값이죠. 그러니까 스테이트리스 클라이언트들이 그러니까 네. 약간 그 올라온 블록의 그 머클 루트만 들고 있는데 그 루트가 어떤 루트냐 지금으로는 그냥 단일 머클 패치 루트를 들고 있는 거고 앞에 거는 그 저 뭐야 그 이거 그러니까 SLEMR이고 이거는 저 리스트를 들고 어레이를 들고 있겠죠. 이 값 자체가 블록체인에 쓰여지는 건 아니죠. 블록체인에 쓰여진 값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뭔가 머클 DB에다 갖고 있는 거죠. 네. 누가 갖고 있죠? 아카이브. 아카이브. 아 물론 이거는 전부는 다 아카이브가 가지고 있을 테고. 아, 그럼 내가 문자 라이트 클라이언트면은 저 위에 어레이만 갖고 있다가 머클 파스만
네. 그러면은 저게 다 차기 전까지는 머클 프루프를 못 받겠네요. 최신 거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장 공간이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여기는 리니어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채워진 것까지 저장을 해요. 그래서 맥스로 지금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한번 보겠어요. 여기 보면은 바텀 버 그러니까 여기서 탑 버퍼가 있고 다 바텀 버퍼가 있는데요. 바텀 버퍼는 이에 n승계 엘리먼트가 있고 이게 지금 여기서는 가정을 한 13 정도로 n을 13으로 했다고 하면은 2의 13승에 곱하기 키가 그 32바이트 정도 되거든요. 그 곱하면은 250K 정도 돼요. 여기 아래는 맥스. 이건 고정이죠. 이거 250 넘어갈 수는 없죠. 왜냐면 계속 반복해서 쓰기 때문에. 그리고 요 위에는 이제 250씩 하나씩 찾을 때마다 하나씩 증가하잖아요. 그거는 지금 콜레이션 인터벌을 8초로 잡고 n을 13이라고 하면은 대략 이게 물론 이제 시그너처 하나가 32바이트라고 하면은 대략 1년에 15K 정도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건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거기 이더리움 서치 글에 보면은 뭐 50년 정도 지나도 뭐 750K 정도 되니까 750K 더하기 250K 더하면은 1메가잖아요. 그래서 뭐 50년 돌려도 1메가 안에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고요. 주장이 아니죠. 그 사실이잖아요. 1메가라는 게. 근데 저 트레인 다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아닌가? 근데 한번 머클 트리를 만들면 버려도 돼요. 밑에 거는. 누군가 아카이빙 하긴 하겠지. 아카이빙 하는 사람들은 여기 이 밑에 있는 걸 갖고 있겠죠. 모든 노그를 다 가지고 있겠지. 네. 완전 로우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겠지. 아카이빙 넣는. 그러니까 그다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저 제일 위에 것만 저장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설명을 안 했는데 사실 위트니스가 이렇게 하면은 위트니스가 두 개를 합쳐야 돼요. 여기 위트니스 콘캐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위쪽 MMR의 노트 그 위트니스도 필요하고 이 밑에 위트니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최종 우리는 어떤 특정 로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 위쪽에 위트니스하고 아래쪽 위트니스가 다 붙여가지고 위트니스를 하나 만들어 쓰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더블패치드도 여기도 위트니스 그러니까 여기 이 값부터 이제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부터 올라가려면 여기에 위트니스도 필요하고 여기에 위트니스도 필요하고 두 개가 필요한 거죠. 저 맨 밑에 있는 건 누구한테 달라 보여야 되는데? 그거는 뭐 그렇죠. 아카이벌 노드한테. 아카이벌 노드한테 가져올 수도 있고 오래된 거라면 가져올 수도 있고 지금 당장에 있는 거라면은 좀 최근 거는 가져올 수 있잖아요 노드들이. 그러면 자기가 계산한 다음에 버리면 되니까 내용은 어차피 이 루트 값만 얻으면은 내용은 다 버릴 수 있는 거죠. 저것도 이제 소가 누가 키우는 수를 누가 그렇죠. 키우냐는 건 계속 있는 거죠. 그렇죠. 인센티브가. 네. 아카이벌 로드한테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고 그들이 데이터를 안 잊어버리게 하는 거는 사실은 고민할 숙제이긴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서도 답은 그렇게 없고 네, 다른 쪽에서도 그렇죠. 네. 이거 앞에서 네네. 저거 MMR도 라이터넷들이 이 MMR 다 안 가지고 일부분만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다 가지고 있긴 해요. MMR 루트, MMR의 저 3등성이라고 그러나? 네. 저거는 다 되고 있어요. 지금 증명 그. 저건 근데 산이 여러 개인 거면. 네. 그러니까 여러 산을 다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나 써도 되는 거를 여러 개 나눈 게 뭐냐면은 결국은 지금 하이트 하나씩, 그러니까 블럭이 하나씩 쌓일 때마다 여기다 기록했다, 여기다 기록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뭐 사. 4번째만 보면 다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어느 번째 하이트에 있는 멤버를 검사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4의 배수인 것만 뭐 나한테 리퀘스트가 들어온다 보자면 나눠 버리는 건데. 뭐 저는 모두 샤드의 프로포저 자체를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야. 샤드의 프로포저 자체를 하이트로 나눠. 하이트 똑같이 모든 그러니까 호리젠털 하기도 하고 버티컬 하기도 나누고 지금은 그 샤드 체인마다 프로포저 풀이 있어서 그들 안에서 랜덤하게 막 뽑는 거잖아. 희수말은 뭐냐면 저 모드의 개수만 그 풀을 따로 만드는 거지 샤드 안에서. 각 샤드 체인마다. 저게 만약에 저게 네 개니까 4로 남잖아. 샤드를 한 번도 샤딩한 거 아니야?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호리젠털 샤드라고 보면 우리가 보통 호리젠털하게 보는데 이거 버티컬하게 타임 축에서 한번 더 안. 굳이 좀 산으로 가라. 나는 그게 저것만도 충분히 사이즈가 그림자 이트가 뭐 100으로 나왔어요. 나머지 1인 거는 이쪽에서 하고 나머지 2인 거죠. 그러면 이론상 MMR을 하나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 근데 저 MMR 4개, 8개 저장해도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닌 거라서 굉장히 작기 때문에.
혹시 종승님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저게 뭐냐면 이더리움의 상태를 저장을 하는데 그걸 네. 어떻게 하면 이제는 가장 라이트 클라이언트들한테 효율적으로 저장을 해가지고 네.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겠죠. 정확히 말하면 그거를 이더리움 파운데이션 개발자들이 논의했던 거를 저희가 네. 이제 팔로우업하고 있는 네? 모르겠어요. 아, 네. 이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거에 이 뒤에 있는 정확히 뭐 이거에 대한 뭐 논리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아요. 근데 봤을 때 사실 이것도 리스트 안 쓰고 이것도 MMR 쓰면 되지 않냐? 그러면 이것도 사이즈가 딱 정해 딱 한계가 지어지잖아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선택한 이유도 사실 거기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아요. 이게 왜 아이디얼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혹시? 궁금한데. 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더, 그냥 아이디얼하다라는 식의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네, 모르겠어요. 제가 그 행간을 못 읽어서 그런가. 질문이 맞네요. 네, 당황스럽네요. 근데 엄청 뭔가 데이터 스트럭처 자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약간 그러면은 디자인이 많이 달라지잖아. 맞아요. 샤딩에서 누가 얼마만큼의 라이트 클라이언트가 되고 이랬을 때 그런 거 있어요. DB에서는 뭔가 어떤 식의 뭔가 형 생각에는 뭔가 어떤 식의 구조가 좋다. 아 근데 그게 얼마나 좋은 거 네, 데이터베이스도 전통적으로 그 정말 목적에 따라서 정말 너무 달라. 컨커런시 컨트롤도 그러니까 컨커런시 컨트롤이라는 게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명이 트랜잭션을 막 썼을 때 그걸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처리하냐 컨커런시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그 컨커런시 컨트롤도 컨커런시 컨트롤도 되게 목적에 따라서 진짜 달라. 정말로 보안이 제일 중요하다라던가 또는 그냥 동시에 그러니까 그 워크로드에 따라 다르고 라이트 오퍼레이션 되게 적은데 리드 오퍼레이션 엄청 많은 거를 빨리 처리하기 위한 뭐 컨커런시 컨트롤 뭐 라이트 오퍼레이션이 엄청 많았을 때 최대한 그 바틀넥이 덜 생기게 하는 컨커런시 컨트롤 이런 게 되게 목적에 따라서 다르고 마찬가지로 자료 구조도 어떤 목적인가에 따라서 그 디자인하기 나름이라서 그거는 그 딱 단순히 저것만 보고는 내가 그 컨텍스트가 없어가지고 왜 저게 아이디어인지 그러니까 아마 그들이 추구하는 약간 목적이 있을 거야 저게 아이디어를 한 데는 아마도 그냥 뭐 그런 목적에서는 앞에 3MR보다는 저게 더 맞다 이런 거겠지 아마도 뭐 스페이스나 이런 검증 시간이나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보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모든 측면에서 좋은 건 없거든요. 다 트레이드오프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그런 건 있을 수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리니어하게 스캔할 때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면 지금은 사실 지금의 이더리움 글로벌 스테이트잖아. 사실 그런 스캔이나 이런 거 없잖아. 안 되잖아. 힘든데 저런 식 그 지금 퍼머넌트 위트니스 쓰면은 약간 앞에서부터 스캔하는 식의 뭔가 오퍼레이션도 가능해질 거고 상대 아니 앞에 있던 3MR, 3MR은 이렇게 모드 단위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건 상대적으로 힘드니까 그래서 이게 더 아이디어라고 한 건가. 이게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 약간 지금은 스테이트가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퍼스트 클래스 시티즌? 이런 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히스토리는 좀 약간 두 번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예 저거는 그냥 아예 스캔이 만약에 가능하면 히스토리를 더 중요하게 만들던 아 이걸 표현을 안 썼는데 아 이거 이 사실 이런 퍼머넌트 위트니스에서 자세히 설명을 안 했는데 제 생각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자체도 MMR로 만들어버리거나 네. 그 머클 트리로 만들어버리면 계속 갱신이 되잖아요. 네. 근데 어느 그러니까 이에 N승계만큼 블럭이 쌓이 화이트가 쌓이게 되면은 갑을 하나 찍고 나서 그 갑은 절대 안 걸리는 들이거든요. 왜냐면 그 뒤에 계속 어펜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아마 퍼머넌트 위트니스라는 맥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갑이 들어가도 이 앞쪽에는 안 바뀌는 거죠. 안 바뀌니까. 약간 일종의 어펜드 온리 DB같이.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닐까 생각. 갑자기 이해 안 됐어요. 이거 이게 히스토리를 저장하는 거라고요? 히스토리, 그러니까 히스토리라는 게 지금 표현이 히스토리라고 아마 그 이더리 수치에서 정의한 건데요. 원래는 사실은 이더리움 용어상으로 말하면은 레시나 노그거든요. 리스트 네. 노그지. 왜냐하면은 계속 어펜드만 되고 변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트니스라는 게 트랜잭, 그러니까 머클 프루프를 머클 프루프를 다 무겁게 다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빠르게 베리파이 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그 저는 히스토리를 다 저장하는 거죠. 아래서부터. 아니요. 네. 그러니까 A 상태에서 B 상태로 넘어가는 걸 저장한 거면 그럼 내가 다시 A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글로벌 스테이트로 예를 들면
T시점의 글로벌 스테이트에서 T플러스 1시점의 글로벌 스테이트로 변하는 그 영수증들을 다 저렇게 저장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죠. 네. 영수증들을 저장한다는 거. 스테이트가 거. 아니고 영수증을. 근데 여기서 목적은 사실 그걸 되돌린다기보다는 레싯의 그러니까 과거 어떤 특정 시점에 레싯이 어느 내용이 기록된 레싯이 있는지 없는지를 빠르게 판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실 그냥 그런 전체 데이터를 다르게 저장한다기보다는 그 스테이트를 저장하는 데이터는 따로 있고 그렇죠. 위에 네. 새로 이런 데이터들은 이렇게 저장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장. 스테이트 저장하는 거는 패트샷 목표 패트샷 트리로 기존에 네. 그런 걸로 하겠지. 근데 저번에 스테이트 자체도 MMR로 한다는 얘기도 있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더 나가서 다시 돌아와서 그거는 이제 append only를 가지고 뮤터블한 스테이트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add, delete라는 그런 것 아. 그런 걸 계속 append only 하면은 앞부터 스캔을 쭉 해보면은 이게 어느 시점에 들어왔다가 어느 시점에 나왔으면은 지금은 없다라고만 판단을 했던 이유가 뭐였죠 그때? 그러니까 스테이트 자체도 append only로 하는 이유가 뭐였죠? 그러니까 스테이트 자체를 굉장히 줄여버렸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보면서 스테이트를 자체 줄여버렸기 때문에 스테이트를 위한 독립된 뭐 어큐뮬레이터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거일 것 같아요. 그때 그거였나? 스테이트의 그 스테일러스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스테이트 없이도 빨리 그렇죠. 검정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오프로드 컴퓨팅을 통해서 위트니스는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위트니스 계산하는 게 굉장히 노드가 많이 드는 건데 뭐 제너럴리지 같은 거 들어가게 되면 사실 이더레움에서 그 프리디파인드 된 펑션이 없다고 하면은 사실 제너럴리지 그거를 개수로 계산하기에는 굉장히 비용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참빗이나 이런 거 가지고 트루빗 같은 걸로 오프로드 컴퓨팅을 통해서 위트니스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나는 이거 그 어큐뮬레이터 밸류만 가지고 검증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갑자기 궁금한 건데 그 스테이트리스 클라이언트들이 되면은 블럭이랑 트랜잭션이 있을 때 그게 맞는지 틀렸는지 검증은 되게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블록 새로운 블록 만들 때는 스테이트리스 클라이언트들이 블록을 어떻게 만들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트랜잭션 보낸 사람이 위트니스를 포함시켜 주길 그러니까, 바라야 네, 되고 네, 그래, 그런 그게 상태에서. 없다고 하면은 마이너들이 채워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위트니스가 있는 상태에서 트랜잭션이 왔어요. 네네. 블록의 스테이트를 바꾸려면은 스테이트리스 클라이언트는 루트밖에 없잖아요. 아닌 거죠. 근데 스테이트 클라이언트가 스테이트 트리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아니요. 스테이트 트리를 업데이트는 해야 돼요. 익스큐션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막 옛날처럼 이거를 뮤터블하게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온 거를 어펜드만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야? 검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블록의 스테이트를 바꿔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 그렇죠. 아니면은 그냥 담는 건가? 그러니까 이 블록에 이 트랜잭션 이거 담아 이게 끝인 건가? 그렇게 하면 아카이브 노드가 실제로 반영해 그거를? 그래, 그 완전 비트코인 UTXO 아니야? 그 거의. 정확히 말하면 UTXO 셋도 지금 이런 컨셉에서 나왔거든요. 그렇죠. UTXO가 완전히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전한 슬레이드 된 거잖아요. 그러네요. 스테이트 브러시는 궁금하네 이거 진짜. 이거 내가 세부적으로 가면 질문도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약간 생각하고 아니에요 진짜. 스테이트를 실행은 검증하는 거는 그러니까 검증하는 얘기만 계속 했는데 모두가 이해를 했는데 이제 근데 실행할 수 있죠.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스테이트를요? 그럼 내 스테이트에다가 실행하고 지나가. 그러니까 스테이트 셋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냐, 지금 이 논의가 어디까지 갔냐에 따라 다른데 그 히스토리 정보만 이걸로 썼다고 하면은 사실 지금은 스테이트는 가지고 있어요. 그 패트샷 머크트리로 가지고 있어요. 아카이벌 노드가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스테이트리스 노드인데 마이닝을 하는 애면 그러니까 스테이트리스 클라이언트라고 스테이트를 안 가지고 근데 걔가 그 샤링에서의 전제가 그거잖아요. 몇 초 만에 빠르게 받아와서 네. 블록을 빠르게 만들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건 가져오긴 해야 돼요. 그때 보면은 몇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 M비트 프리픽스 가지고 그 밑에 트리 다 가져온 방법이나 아니면 위부터 M뎁스까지 뭐 그런 내용이 왜냐하면은 스테이트를 한 어카운트에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한 스테이트가 쭉 트리가 있으면은 그 엣지들이 뭐냐면은 다시 또 계정 하나에 대한 그 루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내냐의 이슈일 거예요. 네, 아마 그거는 가져와야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 가져올 수 있는 이유가 위트니스를 보낼 때
이 트랜지션에 의해서 어펙티드 되는 어카운트의 목록을 보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스테이트만 가져올 수 있는지를 알게 되죠. 네. 그럼 그냥 효율적으로 스테이트를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장할 필요는 없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편하게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게 이슈. 맞아, 그냥 이거 한 가지 아이디어 제안인데, 그러니까 지금 엄청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잖아요. 막 MMR 적용하는 거, 스테이트 하는 거랑 리시트 하는 거랑 막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안, 그래서 아이디어인데, 만약에 다음번에 어큐뮬레이트 하면은 그걸 뭔가 좀 예로 둘 수 있나요? 그러니까 막 우리 컨트랙트가 이건데 여기다 이렇게 조언했는데 그리고 지금 나온 안들이 이거 이건데 그걸 옛날에 그거 적으시죠. 일러스트레이티드 이 게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만약에 이 상태일 때는 지금 만약에 시나리오 3개 있으면 그렇죠. 이 상태일 때는 플레이어들이 라이트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마이너 그 다음에 아카이벌 로드가 있을 때 그거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랑 그렇죠. 그때 키 매트릭 자체가 뭐 오 노테이션을 해서 뭐 업데이트 노드 로그인이고 이런 거가 좀 한눈에 쫙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죠. 들고 그거 하면은 여기 이더리움에다 리서치에다 올리면 엄청 그러니까 비탈릭이 좋을 것 지금 빈칸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빈칸이 아, 빈칸이 있긴 하거든요. 그걸 저희가 나름대로 좀 리즈너블하게 채워서 그런 그다음에 아니면은 막 킹덤과는 그냥 퀘스천 해서 거기다 물어보면 되니까 그렇죠. 약간 지금 우리 디퍼런 시나리오가 있다 약간 이랬을 때 사실 재밌는 게 이 논의가 2월 이후에 딱 끊겼어요 사실. 맞아. 그래서 궁금하긴 해. 그럼 저희도 약간 왜 끊겼는지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림으로 설명을 훨씬 더 해서 지금 막 너무 머리 아파. 맞아. 궁금한 것도 있는데 이게 그러면 영수증 이렇게 저장하는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이런 거는 머클패트리샤 트리로 하기엔 적합하지 않아서 이걸 쓰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는 지금 머클패트리샤 트리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 스테이트 정보잖아요. 아니야, 리스트 다 그걸로 다 그러니까 동일한 구조로 저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append only 데이터에 대해서는 굳이 그걸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해도 네. 효율적이겠다라고 안 바뀌니까 네. 아, 그럼 이렇게 저장하면 더 조금만 써요? 그냥 조금만 쓴다기보다 네, 업데이트를 덜 해요. 그러니까 원래 과거에는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계속 뭔가 전체를 위트니스부터 다 업데이트하고 네. 그 어큐뮬레이터 밸류도 업데이트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로그 n만큼 줄어들었어요. 지금 트리가 4개 있지 않나? 지금 이더리움에 세 개 있잖아. 스테이트 있고 리셉트 있고 로그. 네. 그렇게 세 개가 다 머클 패트리샤 트리. 로그에는 뭐가 저장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그래서 이게 약간 코드랑 같이 한번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해보냐? 그거 그 솔리디티에서 이벤트 리스닝 아 그게 그 정도 되는 거예요? 블루피터 넣어가지고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건 거 같아요. 그거는 그냥 어차피 이때 머클 패트리샤 트리 해서 저장하고 그 다음 거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업데이트 해줘야 되나? 업데이트 되는 건 스테이트 트리 업데이트죠. 스테이트만 나머지는 그냥 나머지는 다 심플 머클 그리고 배치란 말도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블록 만들 때 한 번씩만 그 다 모아가지고 머클 트리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 같아요. 뭔가 현재랑 딱 이게 뭔가 그림으로 어떻게든 비교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분약이 저희 이게 왜냐면 좋은 것 같아요. 거의 스타워드를 넘어서는 네, 일러스트레이드를 하면 사람들도 엄청 다들 안 관심 안 갖고 있는 건데 재밌어서 할 것 같아요. 456712345672123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같아요. 456123인가? 그럴 수 있겠네요. 나중에 막 어큐뮬레이터 전공 어큐뮬레이터 교수 두 장 남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피터 터드가 제안했던 거예요. 사실 피터 터드가 MMR라는 용어를 만든 것 같기도 하고 보면 딜레이드 TXO 커밋먼트라는 게 있어요. 앞에서 그 어싱크로너스 어큐뮬레이터하고 뭐 MMR하고 딜레이드 이거가 세 가지 뭐 비슷한 용어로 불린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어디서 시작했냐면은 비트코인에서 ETXO 셋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제한을 줄 수 없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제한을 두게 되면 플로드를 놀리는 부담이 줄어들 테고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뭐 그 더스트라고 하던데 그냥 먼지 같은 그런 굉장히 잔액이 작가 굉장히 적은 금액이었어가지고 그거를 머지 해가지고 트랜지션 잡으려면 결국 그만큼 바이트가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인풋이 늘어나니까 그거 수수료를 지급하기에도 아까워. 민망할 정도로 되게 작은 금액들이 지금 엄청 많이 깔려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스트라고 하던데요, 그거를. 그렇죠. 더스트.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뭐 이런 이슈들도 그러니까 없애진 못하고 그거를 그 얘기도 잠깐 나오긴 해요. 그걸 어떻게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면 그걸 없앨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일단 그거는 못 없앤다고 생각을 하고 이분도 지금은 이제 그런 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UTXO 셋의 크기를 줄일 수 있냐. 어느 리미트로 줄일 수 있냐는 거에서 사실 이분도 사실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그 이더리움에서 스테이트리스 클라이언트 논의하기 전부터 사실 이거를 이런 뭐 MMR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이걸 그런 문제 풀 수 있다고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옛날 비트코인 보면 재밌는 게 지금 비트코인 봐도 재밌는 게 있어. 그렇죠. 재밌는 아이디어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거기서 사실은 네. 게시판에서 한번 이런 거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 구조로 가지고 가는데요. 이걸 모든 거를 다 MMR로 다 관리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 싶어서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에 바뀐 것들은 그냥 세트로 갖고 있어요. 이거 뭐 이거는 뭐 해시 테이블, 뭐 해시 맵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장 최근에 트랜지션에서 언스펜드한 아웃풋을 가지고 있는 셋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 트랜지션에서 스펜드한 아웃풋을 가지고 있는 셋이 있어요. 굳이 S를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거래가 들어왔을 때 최근 거래에서 만들어진 아웃풋이라면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언스펜드인지 스펜드인지 빨리 판단할 수 있고 좀 오래된 거는 나중에 여기 들어가게 되거든요. TXO MMR 리스트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 멤버십을 증명하기 위한 위트리스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포함을 시키는 거죠. 아, 그 궁금한 게 네. UTX 그 TXO MMR 리스트에 네. UTXO 셋이랑 STXO 셋이 둘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아, 이걸 좀 나중에 리스트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은 이건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로우 프리어리티 백그라운드 테스트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매번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얘기예요. 네. 이거 여기 좀 쌓이면은 데이터를 한 번에 UTXO 셋을 여기다 다 넣고 또 여기서 스펜드 된 건 다 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업앤드 온리가 아니죠. 이미 이렇게 되면은 계속 아마 셋을 다시 만드는 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그냥 네. 리빌드 하는 거네요, 일종의. 그리고 그 사이에 TXO 저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펜드가 됐으면은 그냥 스펜드 됐다라는 것도 남기고 또 어떤 것도 남기냐면은 이게 좀 오래된 거를 스펜드 하는 경우에는 위트리스도 같이 포함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위트리스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저널에다가 피포처럼 큐에다 쑥 쌓아놓고 나중에 프리퀀시 낮게 해가지고 좀 아이들한 상태에서 한 번씩 이거를 다 비우면서 이제 이걸 업데이트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구조로 하면은 된다라고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제시를 했어요. 사실 뒤에 가면은 사실 풀어야 될 문제들이 좀 많긴 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나이브하게 접근한 거고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아서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걸 2014년에 최초의 글이 나온 것 같고 좀 정리해서 2016년에 다시 쓰신 것 같더라고요. 복잡하다. 네, 그렇죠. 좀 복잡하다. 저렇게 되면 내 어택팩터 없어요. 어택팩터는 인풋 앞,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여기서 예전에 디도스 공격, 그러니까 예전에 스테이티스 클라이언트에서 장점 중에 디도스 공격을 막을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그때 트랜지션 올 때마다 디스크 IO를 하는 게 아니라 위트리스 같은 건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크 IO를 최대한 분산시킬 수 있고 그런 식에서 그런 그리고 모든 노드들이 그러니까 풀 노드들이 모든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는 디스크 IO조차도 필요 없는 거고 누군가 아카이브 하는 애들만 열심히 디스크 IO 해가지고 위트리스를 만들어서 보내주기만 하면은 네트워크 트래픽만 받으면은 이제 걔는 검증할 수 있는 거죠. 메모리 상에서. 디스카이 없이 오히려 좀 더 괜찮아진다. 네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인피니티를 아예 첨부해서 보내는 네. 저도 도스에 대해서는 오래된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이 안에도 메모리 바로 있을 수 있으니까 얘는 디스크를 접근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 당시 2년 전쯤에 UTXO 셋이 1.몇 거의 2기가 가까운 게 육박했다는 식의 글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플로드를 돌리는 그런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겠죠. 여기서 플로드라는 표현이 좀 이상해요. 우리가 말하는 플로드라는 건 사실은 모든 정보를 다 들고 있는 걸 플로드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자꾸만 그 플로드의 의미를 섞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애들이 좀 용어 쉬프팅이 좀 느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금이야 이제 비콘체인 오면서 다 바뀌었잖아요. 뭐 프로포저, 뭐 노터리, 그 뭐지? 어테스터 막 이렇게 다 바뀌었는데 3월 만에도 똑같은 일을 다 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밸리데이터였으니까 좀 느린 것 같아요. 진짜 그것도 좀 봐야겠다. 샤딩이랑 또 되면 이걸 같이 되면 또 노드들도 엄청 많아질 거 아니야.
역할들도. 넘어갈까요? 네. 마지막 장입니다. 이야, 다 드디어 여기까지. 그, 넌 머클 트리를 사용하지 않은 어큐뮬레이터도 상당히 많아요. 사실 얘네들이 더 먼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시대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뭐 RSA 어큐뮬레이터도 있고, 뭐 ESD 커브 어큐뮬레이터도 있고. 죄송한데 이번에 그 크립토 618에도 어큐뮬레이터 있다. 하나 있어요. 하나 그게 그 부대 행사, 그 크립토커런시 부대 행사에서 누가 발표하지? 그 드라이어 뭐 그분이 발표하는 거. 아, 라이트닝 네트워크. 그분이 아마 이거일 거예요. 거의 이런 주제일 거예요. 비트코인에서 UTXO 셋을 어큐뮬레이터 가지고 뭐 하는 걸. 첫 번째 날이죠. 금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첫 번째 날이었나? 그 사람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만든 사람이잖아. 아, 네, 네. 라이트닝 네트워크. 그분이 아마 이거 발표하는 걸 이거 같았어요. 주제를 봤을 때. 저 가면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영향받은 게 있어요 혹시? 궁금해서. 딱히 상관없어요. 저는 약간 얼쏘고나라는 것 같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근데 그러면 약간 데이터를 사실 그냥 UTXO셋을 쫙 저장하던 거를 차원을 좁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네. 형태로도 다시 저장한다. 근데 차원을 높이는 거랑은 동일한 정보를 저장하는 걸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좀 나눠서 손실이 좀 많죠. 네네. 아, 그러니까 근데 저거 네 개 저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원래 UTXO셋만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UTXO, 그렇죠. 네. UTXO 용량이 많은 로우 UTXO셋을 들고 있다가 최근 UTXO셋이랑 좀 약간 압축한 UTXO셋을 이렇게 나눠서 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뭔가 할 때 단계가 더 많아지는 건 아니에요? 맞지? 그렇죠. 스텝은 더 많아지죠. 당연히 많아지죠. 먼저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이거 UTXO셋에다 넣고 빼고 넣고 빼고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들어오자 거래가 들어오면은 여기나 여기 있는지 먼저 판별하고 여기 없으면 좀 예전 거에서 있는 건지 찾고 근데 그 과정을 그런 비교를 좀 뭔가 하는 게 있어요. 아, 그것도 같은 말이네요. 아까 말이에요. Illustrated Accumulator.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나 궁금해. 아, 여긴 없어요. 네. 여기는 MMR 그림만 잔뜩 그려놨어요. 네. 이분. 저걸 좋아해서 그런 그냥. 네, 이분도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그리고 사실 이거는 하드포크나 소프트포크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현체 내부의 디테일한 구현 방식이죠. 아, 둘째 날인가? 저거랑 이 이름 뭐 모르는 이름 좀 어려운데. 네, 그분이 아마 라이트닝 네트워크. 조세프하고 같이. 조세프이랑 쓴 사람인데 네. 이거랑 또 세그윗이랑 같이 됐을 때 어떻게 또 궁금하다. 세그윗 또 트랜잭션 따로. 세그윗이 일단은 저 약간 이거의 셋의 크기를 줄이는 데 일조했지만 그 별로 오소원을 할 것 같은데. 그냥 세그윗이랑 이거랑 같이 하든 따로 하든 그냥 상관없는 서로의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아. 세그윗도 따로 윈리스트를 보관하고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윈리스트하고 여기 윈리스트하고 용어가 똑같아져. 아 맞네. 세그윗도 그러니까 윈리스트 안 들고 있을 애들은 좀 라이트해지는데 윈리스트 들고 있는 애들은 좀 더 무거워지니까. 거기서 위트리스라는 거는 서명이잖아요. 그쵸 그쵸. 네. 여기에 위트리스라고 일단 여기에서 다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저 말은 뭐냐면 그게 경우의 수가 경우의 수가? 좀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소스 코드 자체가 위트리스 그러니까 세그윗이 들어가면서 두 배가 늘었거든요. 세그윗 전 버전하고 이후 버전들이 다 생겨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포크가 그래서 한 세 번 있으면 이에 3승이든 4승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기술 구체적인 측면. 아니 생각보다 그냥 보니까 그렇게 안 나누고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냥 비잔티움인지 다운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블록 넘버 가지고 판별하죠. if 문으로만 네. 하고 그걸 이에 n승으로 나뉘진 않아. if 다운 뭐 if 비잔티움 이런 식으로 아마 저것도 비슷해. 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머클 트리를 사용하지 않은 어큐뮬레이터들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 RSA 어큐뮬레이터하고 일라스틱 커브 어큐뮬레이터가 있고 얘네 장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뭐 사이즈도 컨스턴트하고 위트리스 업데이트하는 것도 되게 좋고 다이내믹하고 유니버셜한 기능도 다이내믹한 거는 가로 뺄 수 있다는 거고 유니버셜한 거는 그 집합에 있는지를 검사하는 게 아니라 집합에 없는지도 검사할 수 있다는 거고 빠르게. 그런데 이제 이게 다들 약간 좀 예전에 그러니까 이게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이거 붉색으로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약간 지금 블록체인 환경에서 적용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네. 딱 좀 좋은데 지금 크기도 안 늘어나고 이게 어떤 식이냐면 RSA 간단하게 보면은 값이 이렇게 뭐 여기 이게 이제 엘리먼트 A1 2 3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먼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G는요? G는 그 뭐 일레스트 커브에서는 그 제너레이터. 네, 막 그거일 거예요.
그거 해서 A랑 값을 더하고 아마 아 여기 뭐가 빠진 것 같은데 원래 그래도 빠졌었고 모두 넣어야 될 거예요. 모듈러스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내 값만 빼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라고 하면은 A2만 안 하는 거죠. 그게 위트니스예요. 그러면 자기 값을 곱하면은 A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컨스턴트하고 값이 새로 들어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위트니스에서 그 값만 그 익스포넨셜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게 간단한데 이렇게 된다고 하고 얘도 거의 비슷해요. 일러스틱하고 어큐메이터도 사실 거의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거 관련 없지만 머클 패스트 자체를 스나클로 또 컴프레스하는 방법 하는 거를 좀 연구 중이라는 식의 글이 나왔는데 네 그거는 뭐 정확히 아직 뭐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스나클 다 들어간 거 없지 진짜? 어디서 다 안 쓴다는 데가 없어. 스나클 꼭 말할 거 많아요. 김태님 좀 있다 오시는데. 아 진짜? 스나클은 결국은 손은 누가 키우냐 이슈가 또 아카이브 결국 걔가 사실 저는 이제 나중에 미인 만들어 드릴게요. 저희 사진하고 손은 누가 키우냐. 야 손은 누가 키우나. 네. 나 해수도 하나 만들고 결국 누군가는 저장을 해야 되는 거야. 그 EDF 여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